자, 일단은 오늘 네. 이렇게 뭐 있을까요? 오늘 할 거는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. 네. 굉장히 쉬운 건데 그냥 상대가 킥을 날리고 킥에 대해서 공격을 했을 때 기본적인 방어. 네, 해보세요. 키 차보세요. 자, 여기서 네, 오케이. 이런 식으로. 이런 게 별거 아니지만 이거는 한 일주일만 연습하면 네. 누구나 마스터가 되더라고. 사실 공격보다 사람의 이 보호 본능 때문에 그런지 방어는 금방 익히더라고요, 사람들이. 로우킥 방어부터 해볼게요. 보통 우리가 로우킥이라고 하면은 상대 허벅지를 공격하는 거예요. 네. 그러면 가볍게 그냥 무릎만 들어올리는데 안쪽으로 탁 무릎만 들어올린다. 그렇죠. 다시 해볼게요. 이렇게. 그렇지. 이러면서 인간의 가장 단단한 뼈가 1위가 무릎이고 두 번째가 팔꿈치거든요. 두개골은요? 두 개골 절차구나. 두 번째가 무릎, 네. 세 번째가 팔꿈치예요. 네, 네, 네. 첫 번째는 두개골인 거 알고 계시죠? 네네. 그래서 이렇게 맞으면 근데 무릎이랑 머리 니킥 맞으면 왜 머리가 끝나지? 뼈가 부러지는 게 아니고 이제 네, 오케이 알겠어요. 어쨌든 네, 이렇게 막으면 정강이가 부러지는 경우가 한 번씩 있어요. 선수들, 아 봤어요. 네, 앤더슨 실바. 아~ 앤더슨 실바뿐 아니라 한 번씩 나도 모르게 가볍게 찼는데 본능적으로 막다가 자 올릴 때 그냥 올리면은 이렇게 돼버려요. 아~ 그래서 항상 안쪽으로. 안쪽으로 이렇게? 너무 많이 들면 안 돼. 그 진짜 가볍게만 올려야 돼. 안쪽 차는데 너무 많이 올리잖아요. 해보세요. 이러면은 사실 위력이 많이 없어. 아~ 이 사람 정강에 내 무릎이 맞아야 돼. 살짝만 올려. 시작. 살짝만. 툭! 이렇게 올려야 돼. 네, 앞으로. 너무 많이 올리면 밑에가 맞으니까 댕 하고 위력이 약해지니까 하다가 가볍게. 툭! 빡! 빡! 아, 바로 나오게. 그죠, 그죠. 네. 툭, 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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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빡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럼 이제 바깥쪽에 맞을 때 네. 한번 네, 코치님 한번 보여주세요. 그렇지. 이렇게 하는 거야. 바깥쪽은 오케이. 안쪽 바깥 섞어서 이렇게 봐도 되고 오케이. 오케이. 찰 때 네. 바깥쪽으로 트는데 시간이 너무 걸려요. 아, 할 수가 없어, 사실은. 네. 그리고 나서 그냥 쳐보세요. 그냥 드는 것 또한 상대한테 그렇게 위력적이지 않아. 네. 이 뼈에 여기에 맞아야 되거든요. 네.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찰 때? 힘줘도 딱 맞고 아. 이 사람이 봤을 때는 내 다리가 여기 있겠구나 하고 딱 찰 텐데 네. 그 전에 딱 가서 맞는 거예요. 아, 미리? 그러면 위력이 좀 덜 줄어요. 네. 그리고 찰 때 손으로 막으면서 때리는 거죠. 아, 이건 몰랐네요. 몰랐죠. 그러면 다리 살짝 이렇게 들길래 그렇게 해도 돼요. 그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반격까지 하는 거예요 지금. 아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손을 크게 잡아야 돼. 아 크게. 오케이. 이게 제일 기본입니다. 크게. 네, 해보세요.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네. 이렇게 하다가 요즘에는 뭐 이렇게 서서 위로 차는 거 있거든요. 아. 브라질리언 킥에서 차보세요. 오. 오. 이런 거 있어. 그렇기 때문에 브라질리언이 나올 수도 있고 하이킥. 인지 믿을기 애매할 수가 있어. 아~ 그렇기 때문에 항상 크게 이렇게 위로 쳐보세요. 이렇게 걸리거든. 최대한. 이거 다 이유가 있군요. 네, 그래서 아~ 차라면은 한번 쳐보세요. 저한테 빡 아~ 앞으로 들어가면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. 이렇게 빡 해서. 근데 지금 너무 제자리에서 앞으로 들어오면서. 아, 들어오면서. 그렇지. 오케이. 아 이게 방어도 되지만 이게 지금 때릴 지금 무게중심 여기 있어서 네. 아, 굉장히 다섯 개만 해보겠습니다. 다섯 개요. 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맞죠? 아, 내가 지금 일부러 해서 이 찼어 일부러. 근데 막 걸렸잖아. 이래서 위에 잡는 거야. 하이킥 막을 때 한쪽 그냥 기본이야. 막고 반대 손으로 걸쳐주는 걸로 해보세요. 그렇지. 반대쪽. 그렇지. 오케이. 이렇게 되지만 이러면은 사실은 틈도 있고 내가 돌린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어. 정면을 봐야 돼. 네. 그리고 차보세요. 차고 돌릴 수가 있거든 이렇게. 그래서 한 손은 무조건 맞고 반대손은 돌릴 수가 있어. 하다가 어쩔 때 이렇게 차보세요.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있고. 그렇기 때문에 항상 차서 한번 해보세요. 운 좋으면 잡혀요. 잡히고 나서 또 때릴 수가 있는. 이게 이렇게 대충 막잖아.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막잖아. 근데 이 왼쪽 반대쪽을 이렇게 와요. 이렇게 와서 그렇지. 이걸로 방어를 하시는 거예요. 처음엔 이거 이렇게 내려서 막 하는. 아 이게 이러한 디테일, 이러한 핀트가 진짜 좋거든요. 그렇지. 오케이. 오 괜찮아요. 나쁘지 않아요. 오 좋아요. 오 좋아요. 오 좋아.
오, 오, 좋아, 좋아, 좋아. 오, 좋아. 아! 오, 좋아. 아! 좋아, 좋아. 금방 늘어, 금방. 어, 일단은 뭐, 정말 유튜버 분들 중에 운동으로서 제일 최고의 정말 이슈 그 많이 되고, 정말 대단한 운동 능력도 가지고 있고, 너무 재밌고, 저도 영광이고, 운동한 사람으로서 너무 뭔가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. 그래서 너무 재밌었고, 예, 압구정 팀메드에 참 뭔가 사명감이 있습니다, 이제. 아~ 우리 회원들,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건강을 위해서 책임진다는 이런 사명감이 참 저에게 가슴을 좀 뜨겁게 만드네요. 아, 예. 난방 때문에 뜨거우신 거 아닙니까? 맞아요. 아, 좋네요. 아, 정의사 기자! 이제 누가 하면 될 것 같은데. 뭐, 높은 곳에 가셨지만 그래도 그까지 이제 끌어올 수 있게끔 많이 지금 네. 길을 다져주시는 것 같은데 어, 저도 네. 좋은 기운 받아갑니다. 지금까지 여러분들. 아, 끝났어요? 어, 끝났어요? 아니 잠깐만 김동훈을 만나러 간다 이거는 아~ 뭔가 둘이 뭔가 있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이 만화식 운동신경을 볼 수 있는 아, 그게 있어야지 아니 아니 그러면 뭐 할까요? 아니 준명이 올 때 저한테 연락해서 한 2시간 3시간 한다고 그러죠 1시간 넘었는데 바로 끝내고 아 우리 저 관장님? 조한민 관장님 네, 아 관장님 나와주세요 아 우리 관장님이랑 한번 그리고 체급이 또 낮으시니까 좀 몸을 섞어가면서 이런 느낌이구나 해서 도망갈 수 있겠다 싶으면 도망가야 돼요 진짜 이게 그 증표거든요 네, 엄청나게 그렇죠. 이거 했다는 거 어. 그 어둠 세계에서 철칙이 있대요 자기들끼리 뭐요? 요거 된 사람 건들지 말자 아 철칙 진짜 진짜 구르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! 했는데 거기서 힘을 한번 누구나 딱 쓰는데 그걸 계속 유지하고 유지하다가 마지막에 한 번 더 팍 쓰더라고 그러니까 뒤집히는 거거든요 어, 운동신경은 진짜 감사합니다 이야
제가 UFC 한 18번 지금 싸웠는데 이 포지션을 뒤집힌 건 처음이에요. 가서 김동현 형님한테 두드려 맞고 오라 그랬거든요. 아 팬들이 하고 싶었는데 안 한대요. 아빠 좀 무서워. 제발 그냥 안 한다 했어요. 안 돼. 그건 안 되고. 일단은 다음에 또 그래 제가 또 하면 되니까. 일단은 여러분들 이곳은 압구정 신매대 우리 네. 김동현 씨가 지금 네. 운영하고 있는 그 도장이고요. 네. 네. 아 오늘 너무 재밌었고 앞으로 이제 자주 마랑 씨랑 같이 운동도 하고 다음에 좀 더 강해지면 사실 강해지면 또 다시 도전하고. 그때 2분하고 3분하고 이렇게 해서 5분 3라운드 하는 날까지 같이 하시죠. 네. 그럼 제가 여러분들 마랑끼리 마랑했습니다. 아우 감사합니다. 오케이. 와 이거 괜찮다. 만세! 이거 뭐였는데? 만세!